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2년 이민년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 얼마 있으면 10월달이 됩니다. 참 빠릅니다. 그런데 이 빠른 세월 속에서 2022년 이민년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달, 보편적으로 가장 좀 괜찮은 달을 포인트 달을 선택을 하려면 저는 양력으로 10월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10월달에 여러가지 꼬였던 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가장 10월달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 건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양력으로 올해 이민년입니다. 올해 이민년. 이민년인데 10월달이 경술달입니다. 경술달. 이 달에 올해 이민년에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뭔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부동산 문제 매도를 하든지 어떤 매입하고자 하거나 부동산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합격, 승진,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이 복잡한 문제를 이 경술달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해결하기 좋냐, 이때 어떻든 일처리를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가. 경술월은 2022년도 올해 2022년도 10월 8일부터 11월 6일 사이인데 이게 11월 6일 사이인데 이 보편적으로 이 시기에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해결하기 좋냐, 무조건 사주에서 수가 많은 사람들, 자신의 사주나 누구를 막느라고 수가 많은 사람들,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쉽죠? 찾기가. 그냥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 날짜에, 이 달에 10월 8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 해결하기 좋은 시기다. 어쨌든 이 수가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개입이 돼서 문제 해결하기 좋으니까 이 시기를 참고해서 놓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앞부분을 이야기했네. 이번 달 9월 9월 21일부터 9월 21일 혹은 25일부터 이 즈음부터 21일이나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11월 6일 사이에 11월 6일 사이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좋을 것이다. 수가 많은 사람, 수가 많은 사람이 지지해서 올해 고생을,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신경성 스트레스,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수가 많은 사람이 소갈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을 주니까 참고해봐라. 이 술이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미월에, 올해 정미월에, 정미월에도 수가 많은 사람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 호랑이 인이 들어와서 얘한테 도와서 얘가 이 안에 먹혀서 인묘되고 죽으니 힘을 못 썼는데 얘는 술과 합을 해서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건토죠. 건토. 인이 들어와서 얘한테 병화와 엄청나게 살아서 꿈틀꿈틀대서 이 속에 있는 무병갑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병과 갑이, 특히 병갑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술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술과 합을 해서 이 엄청난 화와 토의 기운이 그 속에 목까지, 얘가 살아서 수하고 수가 많은 사주팔자에
들어가서 자기 역량 발휘를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일간을 보면 알겠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어떤 사람 시험에 관계된 부분,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배우자 문제. 배우자 문제 꼬였던 사람, 혹은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생각, 그러니까 어떤 만남들이 주어지거나 꼬였던 사람을 해결하기 좋은 시기가 이 시기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이민년에 수가 많은 사람들 참 속앓이 가슴앓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달을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사주병리에서는 포인트 달이라 해서 해결 시기를 봅니다. 꼬였던 사람은 꼬였던 문제를 이 시기에 움직여서 해결하고 어떤 부분을 또 소화를 시키고자 한다면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움직여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소강상태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혹시나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병화 일간에서 병화와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병화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달만큼은 이 달을 지나서 이 달은 이건 해달 그 다음에 신해달인데 11월에서 12월 또 사이 이 사람들은 좀 이 시기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사주에서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아라. 이 1년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올 한 해 전체 통틀어서 고생한 사람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시기가 가장 살아서 살아서 화와 토가 살아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정미월은 죽어서 들어오니까 얘만 들어오니까 한쪽만 들어오니까 반쪽의 성공인데 얘가 들어오니까 살아서 들어와서 수의 기운과 균형을 이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달이 수가 많은 사람들은 참고해 보시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기타 외 이 부분도 이 부 외 방향도 어떤 거라도 이 시기에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떤 사람? 사주에서 수가 많은 사람들, 물이 많은 사람들. 포인트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인트 달. 그래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원래는 사주 전체를 놓고 사주 전체를 놓고 보고 설명을 해야 그것이 지극히 지극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수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수가 많은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도 지지에서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살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몰라도 수가 많은 사람이 그래도 이 달이 여러 가지로 좀 괜찮다 선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월 9월 21일이나 25일 즈음부터 시작이 스타트가 됩니다. 땡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0월달 11월 6일 사이에 한번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수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